40대에 접어들고 전과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권영애 씨.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온종일 욱신거리는 손목 관절 통증입니다. 심해진 건 한 2년 정도, 2년 3년 뭐 이 정도.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목이 이렇게 막 뻣뻣하면서 어깨 뭐 이런 데가 그냥 계속 아픈 거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일 가서 일할 때 그냥 계속 아픔이 그냥 계속 있어. 아, 안 되겠다.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? 활동량과 근육이 줄어듦을 느끼자 손목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. 때문에 한동안 손목에서 파스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. 손목 보호대로 바꾼 후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찾는 필수품이 됐습니다. 이제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하다가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. 너무 아파서. 그러면 이제 보호대에서 좀 조여주면 조금 더 난 것 같아요. 손목 보호대를 한 거는 이번 한 겨울 한 1월 초부터 했던 것 같아요. 전에는 이제 파스를 붙이고 있었거든요.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일할 때도 그렇고 뭐 집안일 할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는 거의 하는 편이에요. 손목 관절 통증 외에도 영애 씨에게 찾아온 이상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. 매사 의욕도 기력도 떨어지다 보니 늘어지기만 한다는데요. 자꾸만 오는 졸음을 쫓으려 수시로 커피를 마시다 보니 오늘만 벌써 두 잔째입니다. 일에서는 거의 달고 살고 그냥 수시로 계속 마시고 집에서는 좀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조절은 좀 힘들어서 어쩔 땐 뭐 두 잔도 마시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커피를 안 마시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. 낮잠도 너무 많이 자고 너무 잠만 잘 수 없으니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권영애 씨의 일상을 변화시킨 손목 관절 통증과 만성 피로.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근 감소증이 되게 되면요. 바로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고요. 걸음이 느려지는 등 운동 능력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근 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